세상의 모든 트레이더들을 만나다 주식통 사람들의 김개미 대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평소에는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찾아뵀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름이 바로 주식통 사람들인데요. 주식통 사람들은 키움증권에 있는 모든 트레이딩 고수들을 만나는 콘텐츠입니다. 영웅전도 있고요. 실제로 거래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트레이더들을 제가 이제 만나러 다녀볼 건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게 될 분은요. 바로 1000만 원으로 월 1억을 버는 남자입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럭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제 필명이 워럭 언제 해보나님이에요. 정말로 월억을 벌고 계십니까?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정도는 아닌데, 제가 왜 그 닉네임을 쓰게 됐냐면은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그 달에 억 단위로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번 대회 불장이랑 좀 기회를 삼아가지고 한번 베팅을 늘려보는 기회가 돼서 그 덕분에 월억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 1000만 원으로 대회에 참가를 하셨었어요. 제가 원래 예수금을 3천만 원 정도만 세팅을 해서 운용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 대회 시작 전달 10월 달에 좀 장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 베팅 운용 금액도 좀 줄일 겸 그리고 대회 수익률도 좀 극대화시키려고 1천만 원만 세팅해서 1천만 원 리그로 나갔는데, 대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운이 좋게도 장이 바로 좋아져가지고 그런 좀 극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럼 월 억을 벌기 위해서 필명을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좀 아쉽게도 이번 결정전, 결승전에서는 좀 아쉽게 탈락을 하셨습니다. 아, 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위는 1위까지 올라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탈락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왜 1등 했는데 탈락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조금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의 어떤 행태가 있는데, 이 거래가 너무 과도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렇게 이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트레이더 분들이 잘못된 거를 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행동적으로 이제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는 이제 거래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 차원에서 좀 탈락이 되거든요.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경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실력은 정말 확실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대회 수상을 못하게 되신 경우입니다, 이게. 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이? 괜히 이제 저도 많은 대회들을 지켜봤는데 왜 괜히 고수들이 그렇게 참가를 잘 안 하려고 하는지 저도 이번에서야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뭐 이제 법적으로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예, 뭐 돈은 실제로 그렇게 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은 확실하고, 네, 매매 기법도 아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뵙자고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럭님은 일단 어떤 트레이더신가요? 자잘한 매매를 엄청 많이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촐싹거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트레이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매매 위주로만 해서 그런 매매 숙련도만 좀 많이 쌓인 편이었어요. 근데 그런 매매들이 보통 베팅의 한계 때문에 그런 수익금의 한계도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이너리그에서만 주로 놀다가 수익금의 한계 때문에 좀 주도주 위주의 매매도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면서 이번 대회랑 불장을 좀 기회 삼아서 주도주에서 좀 베팅을 키워가지고 수익금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000%세요. 아, 네. 시종미수 쓰셨죠? 네, 썼습니다. 이제 확실히 어쩔 수 없이 대회 때는 좀 쓰게 되죠? 네, 그렇죠.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신용미수를 많이 쓰십니까? 네, 제 예수금 세팅은 신용미수를 다 이제 가용을 했을 때 제가 버틸 수 있는 그 베팅금의 선에서만 예수금을 세팅을 해놓습니다. 예수금을 먼저 다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미수가 발생했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베팅을 이제 해버리게 되니까 그냥 아예 예수금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에서 이제 신용미수를 쓰시고 나머지 이제 금액이 더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한 얼마 정도 더 넣으시나요? 주식 시작하고 나서 토탈 총 계좌를 이제 조회를 해봤는데 한 10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지금까지 10억을 버신 겁니까? 네. 현금만요? 네, 그렇죠. 또 우리가 또 계좌를 안 보면 사실 또 못 믿는 그런 의심병이 좀 있습니다, 제가. 혹시 계좌 공개 가능하십니까? 아, 네,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증권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로 이제 워럭님의 계좌를 볼 건데요. 자, 얼마나 벌었는지 좀 궁금해요. 무례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계좌가 여러 개여가지고 일반 계좌부터. 그럼 일반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만 버신 거예요? 아, 이거 월 수익이라 가지고 아. 이거는 어,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17년도부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코로나 전부터죠. 네. 자, 이때까지는 많이 이루셨어요. 거의 파란색이 계속 줄을 이루거든요. 어, 그러다가 수익이 조금씩 났습니다. 네. 월별로. 그러다가 계속 이제 좀 속된 말로 정말 좀 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때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20년도 들면서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네? 와, 이때 정말 많이 보셨네요. 뭐 하루에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아 다시 5000만원. 와, 이때 진짜 계속 보셨네요. 네. 월마다. 와, 이러다가 한 번 또 크게 한 번 맞으셨어요. 네, 이제 그 이후부터 2021년도 10월 달에.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보십니다. 어, 좀 맞았다가 이제 또 이게 반복이 되긴 하는데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다 2023년도 넘어와서 와, 거의 뭐 월 천 단위는 그냥 찍으시네요. 이제 이때부터. 그 계좌는 이제 그거 하나고 또 다른 계좌도 있어가지고. 와, 이게 총 매수가 얼마야?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와, 6000억. 총 매수 6000억. 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벌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일반 계좌잖아요. 네. 또 다른 계좌 있으시다고요? 네, 그 대외 계좌 제가 주로 단타 계좌를 두 개를 썼는데 네. 원래 용도는 그 하나는 오전장 계좌고 하나는 오후장 계좌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개로 단타 계좌를 좀 운영을 한 편이었습니다. 오전장, 오후장 계좌가 두 개가 있으세요? 어, 예전에 그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어, 왜 그렇게 나누셨죠? 어, 아무래도 오전장에 이제 그런 주식 어, 주식 시장의 좀 특성이랑 오후장이랑 좀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제 매매 한계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그렇게 나눠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일부러 더 수수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어, 좀 그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바꾸는 거네요, 계좌를. 네, 그렇죠. 이 계좌는 이런 스타일, 이 계좌는 이런 스타일. 네네. 이게 좀 효과가 있나요? 어,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오전장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고 오후장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고를 좀 어, 체득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뭐 오전장, 오후장 계좌를 따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한 계좌로 같이 다 쓰고 있지만 뭐 그 방법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계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대외 계좌. 자, 다른 계좌 토탈은 어, 2억 8천. 이제 달마다 1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버신 거네요. 아, 그럼 월에 일단 기본적으로 몇 천은 그냥 버시는 분이 되신 거네요, 이제. 네. 와, 이제는 장에 좀 상관없이도 이렇게 좀 버세요? 아니면 장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저도 제 스스로 좀 매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편인데 어, 만약에 그게 잘 안 됐다 하면은 아무래도 손실을 크게 보겠죠. 장이 안 좋으면 수익금도 주는 건 어쩔 수가 없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잃진 않으시나요? 어, 최대한 그래서 예수금으로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예수금 조절이 제일 핵심이다. 네. 진짜 많이 줄이게 되면 나중에 거래를 안 하는 게 이제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장이 최악일 경우에는 네. 그럼 진짜 막 이 차이가 큰가요? 예수금 조절이?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원체부터 소액으로 매매를 하는 게 익숙했던 편이어가지고 그게 좀 쉬운 것 같은데 큰 금액 운용하신 분들한테는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예수금을 줄이시기야 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좌 공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뭐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을 하긴 좀 웃기지만 고수로 인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매매가 완성이 되면 그런 시기더라고요. 다들 처음에는 이제 많이 못 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워럭님도 그렇게 버신 건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코로나 시장 때는 리스크 관리를 크게 안 한 편이었어요. 그냥 이제 베팅만 이제 늘리는 편이었는데 한번 크게 손실을 맞고 나니까 그 베팅력을 좀 잃어버리더라고요. 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거의 소액 매매만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대회를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다시 베팅력을 좀 늘려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보면 대부분 다 소액이세요. 그리고 소액으로 많이 버는 걸 사실 좀 더 원하시거든요. 왜냐면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소액으로는 계속 이게 꾸준히 벌고 계시다는 거네요. 소액 매매를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소액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마이너 리그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마이너 리그에서는 한 번 베팅하는데 1억을 넘기기가 매우 힘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베팅을 하려면은 좀 이제 주도주 이런 데서 놀아 하는 편이고 1억 미만의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잡주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베팅을 해서 손실을 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번거를 잃고 계속 이런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번거를 잃고 한다는 건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버는 매매를 더 많이 해야 하고 잃는 매매를 좀 가급적 줄여야 하는데 솔직히 사람이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주도주의 답이 있을까요? 주도주는 그 고수분들도 다 거기 계신 종목들이다 보니까 고수분들이 괜히 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주도주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도주의 답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워럭님이 생각하는 주도주는 뭔가요? 제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어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본다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종목을 정말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들어요. 장중에 이렇게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요. 저는 그거를 좀 상대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요? 네네. 상대적으로 이 종목을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본다는 징후는 있나요? 그 제가 주로 쓰는 그 키움증권 기능이 있는데요. 그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이거를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현재 어떤 종목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거 은근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럼 그걸 이제 보잖아요. 그럼 이제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1위에서 막 10위로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막 30위가 20위 막 1위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어떤 이런 계속 반복이 되는데 빠르게.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럼 좀 더 선별을 하죠? 일단 저는 이제 종목이 오르려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지 저는 종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뜨는 조건은 이제 무조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고수분들이 그 종목에 그 창에 뜨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고수분들이 베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또 종목이 오르려면은 그런 큰 돈들이 들어와야지 오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고수분들과 최대한 같은 종목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도주는 그렇게 어떤 인기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종목들을 정말 헤비 트레이더들이 정말 이걸 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헤비 트레이더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호가창을 이제 보다가 좀 어느 정도 호가창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싶으면은 그 큰 물량을 먹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좀 심리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가시나요? 네네, 그렇죠. 아, 그럼 큰 물량이 호가창에 있는 물량들을 잡아먹는 순간? 잡아먹는 순간? 아니면은 그 전에 잡아먹을 것 같을 때? 그게 뭐 입질이 오듯이 이렇게 뭔가 네네. 호가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호가창 내에서만 보시나요? 아니면 또 호가창 외에 또 그런 또 물량이 들어오는 창을 이용을 하시나요? 그냥 호가창 위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워럭님이 보신 호가창은 어떤 게 있죠? 저는 이제 뭐 파리파리나 이런 기능들은 안 쓰고 그냥 매매할 때 2000번 주식종합창 위주로만 쓰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네. HTS 깔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그 창을 쓰시네요. 네.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창을 봤을 때 호가창도 보이고 그리고 잔고창도 보이고 그리고 당일 등락률 순위도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어가지고 또 차트도 같이 보이고 그래서 좀 애용을 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워럭님은 전업이시죠? 네네, 전업이에요. 지금 워럭님이 하시는 거래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나 이제 주식을 이제 핸드폰으로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하긴 어려운 거래는 맞죠? 네네, 이거는 계속 모니터 앞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거래하시긴 하셨어요. 네네. 그래도 어떤 타점이나 이런 것들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내가 이걸 들어가는 시점을 선택하는 순간 그게 어떤 분봉이든 일봉이든 어떻게 보면 패턴상으로 비슷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주로
그 현재 주가가 높다고 해도 더 오를 것 같으면은 들어가는 편이고,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르면은 그냥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눌렀는데 안 오른다? 네, 그렇죠. 제 시나리오 상에서는 제가 사면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면은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해준 거라서 제 나름대로 대응을 해줘야겠죠. 지금 스윙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여기서 저점이 나왔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는데 올라오지 않으면 난 일단 판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잡는다. 스캘핑도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더 갈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안 오르면 난 무조건 판다. 이거에 대한 기계적인 계속 반복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그거를 제 손에 완전 그 체득을 시키는데 좀 상당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고 익절을 하는 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 손절을 못해서 한 번씩 큰 손실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제일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되게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특히나 이번 작년 결정전 때 특히 많이 버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버셨어요? 좀 상황을 좀 듣고 싶어요. 대회 나갔다고 이제 생각을 안 할 정도로 그냥 평상시대로 매매를 한 것 같아요. 평상시대로 원래 이렇게 하셨다? 네. 그러면 주식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이제 주식을 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생활비로 쓰려고 모아놓은 돈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는 지인의 권유로 그 셀트리온 가치 투자에 입문을 했다가 그 당일날 그 30% 가는 종목들을 보고 바로 단타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달 만에 깡통을 차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깡통을 차고 단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한 2년 동안을 이제 일하고 시장에 갔다가 바치고를 이제 반복을 하다가 17년도 말에 비트코인 광풍 처음 불었을 때 그때 또 제가 좀 운이 좋게 50만 원으로 2억을 넘게 벌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전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운 좋게 번 돈이다 보니까 주식에서는 계속 그렇게 야금야금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그렇게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탕진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부터 다시 2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부터 네.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 어떤 도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시장 영향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스캘핑을 그럼 선택을 하셔서 네네, 계속 줄고 스캘핑만 했습니다. 오신 거네요. 워럭님이 생각하는 스캘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종목의 변동성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하고 손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절이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누르자마자 오르지 않으면 판다? 네. 이건 어느 정도로 지켜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눌렀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많은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거 잠깐 내가 눌렀는데 조금 떨어져도 이거 다시 갈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좀 심리적인 어떤 상태들은 좀 어떻게 거래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그 손절이 나가는 편은 아니고 저도 물론 손이 안 나갈 때도 간간이 있긴 한데 최대한 그걸 이제 손절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손절의 기준도 제가 어느 정도 정한 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벗어나 버리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팔아야지 그 다음 그 기회 비용을 살려서 다른 종목으로 복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기준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기준인가요? 저는 좀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잠깐 떨어질 때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좀 그날 테마라던가 그런 분위기적인 거를 봤을 때 아직 이 종목이 한 방 더 치고 나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좀 버티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지켜주는 선은 되는데 그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도 뭐 손실을 내더라도 그냥 팔고 다른 현재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시장 분위기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사실 되게 모호하게 들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고 나쁜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또 뭐며 지금 시장이 안 좋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걸 안 좋다고 판단을 하는지 좋다면 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이제 매매가 엄청 많은 편이잖아요. 저는 그런
매매 그 많은 매매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계속 이제 느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시장의 분위기를 판단을 해서 좀 확실하다 싶은 그런 타점이나 종목에서는 좀 더 비중을 크게 싣고 좀 뭔가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적게 싣는 편이에요. 비중 조절을 한다. 지금 뭔가 쭉쭉 뻗어주는 느낌이 없으면 좀 확실히 더 사리시는 느낌인가요? 시장 참여자들이 저랑 이제 같은 호가를 계속 보고 있는 게 느껴지면은 그 시장 분위기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타기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호가창을 계속 보다 보면은 분위기가 느껴지긴 하겠네요. 움직임 속도도 다를 거고 물량도 바뀔 거고 좀 이런 느낌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호가창을 본다라는 건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죠. 시장 경험이 엄청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가 될 때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물량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네네. 지금 시장 분위기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되게 신기한 매매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걸 알고 싶어서 사실 찾아뵌 것도 있거든요. 네. 마킹 트레이딩을 하세요. 워럭님께서 거래를 하시다가 갑자기 두세 종목 한 주씩 사시는 거예요. 딱딱딱. 그래서 메인으로 거래하는 거 한 종목 있고 또 이렇게 마킹을 하셔서 종목을 한 주씩 사놓으시더라고요. 거래하는 중간중간에. 이게 마킹 트레이딩이 맞나요? 이제 주로 정찰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대회에서는 마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마킹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자면은 저는 종목 모니터링을 할 때 그 모니터에 종목 차트를 띄워두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제 돌려가 보면서 보는 편인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번 주식종합창 그 잔고창에 그렇게 한 주씩 편입을 해놓으면은 그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조회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제가 사는 시점으로 이 종목이 지금 올랐나 떨어졌나도 한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거래하고 있을 때 B, C, D 종목들을 한 주씩 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A가 끝나면 B, C, D가 이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 주를 사놓고 거기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킹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눈여겨 보겠다. 이 종목은 다시 튈 것 같으니까 내가 한 주로 상황을 보겠다. 이게 맞나요? 좀 매매 그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다 관심 종목에 넣고 빼고를 이제 반복하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주씩 샀다 팔았다를 하면은 좀 이제 빠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워럭님의 어떤 중요한 돈을 버는 수단에 있어서 기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요? 이 마킹이? 네, 그렇죠.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제가 판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일단 팔고 한 주는 꼭 이제 다시 사거든요. 맞아요. 다 팔고 한 주는 남겨놓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걸로 또 더 오르면은 계속 그렇게 매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한 주 사는 거를 고점에 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고점이 곧 저항을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주가 플러스로 된다는 거는 그 저항을 이제 뚫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주를 계속 남겨놓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마킹을 찍는 기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데나 찍는 건지 과연 이게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자리에 마킹을 찍는 건지 이런 구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냥 아무렇게나 찍었다가 그 어쨌든 찍고 나서도 그 정찰 그 마킹한 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랐다가 이제 떨어질 때쯤 다시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요. 그러면은 그 평단가가 그 어느 정도 고점에 이제 잡히니까 이제 그걸로 대략 잔고창에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거는 스윙 트레이딩에도 접목이 가능하겠다. 내가 항상 종목들 사고 싶은 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내가 스윙을 한다고 해서 이번 주에 내가 눈여겨봐야 될 것을 한 주씩 사놨다가 실제로 반응이 나오는 상황을 내가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딱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들어온 순간이라면 스윙 트레이딩에도 접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거죠? 잘 쓸 수 있으면은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게 사놓기만 해도 안 보면은 그 효과가 없게 되겠죠. 그럼 저점에다 찍는 경우는 있나요? 저는 이제 오르는 종목만 주로 보다 보니까 저점에다가 찍으려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떤 트레이딩 성향에 따라서 마킹하는 방법을 바꿔도 되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자기한테 맞춰서 그게 잘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면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기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모니터링하는 방법? 네네. 효과적으로. 그렇죠. 좀 자기만의 방법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그 전에는 제가 완전 종목을 팔고 나면은 그한 줄을 안 샀거든요. 근데 팔고 나서 좀 시간 지나서 다시 보면은 제가 팔았던 시점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주씩이라도 다시 이제 남겨놓는 식으로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킹을 해놨던 종목이 만약에 거기서 급등을 해요. 올라간다. 어? 더 가네? 뭐 예를 들어서 한 0.50%, 1%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다시 갈 때. 그럼 그때 들어가시나요? 다시? 예, 그때 또그 분위기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할 만한 자리인지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고점으로 갈수록 더큰 돈들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보통 아니면은 비슷하게 들어오나요? 오르는 패턴마다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주로 분봉에서 거래대금을 보면은 좀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긴 한데 한 번에 터지는 경우가 아니라 꾸준하게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좀 주도주적인 성향의 패턴도 있고 또좀 이런 잡주 성향은 한 번에 터지고 그 다음에는 거의 이제 말라가면서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차트 패턴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패턴. 그러면 어떤 좀 다양한 패턴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패턴도 있으신가요? 이런 패턴 저런 패턴 다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 거는 좀그 에코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 같이 완전 모든 시장 참여자가 보는 그런 종목 안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돈 유입의 양인가요? 네, 그렇죠. 시장의 총 거래대금 안에서 이제 얼마나 터지고 주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채팅방 같은 것도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느껴보려고 하는 편이라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채팅방을 참고하신다고요? 네. 어떤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까요? 근데 텔레그램도 보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런 것도 보고요. 또 다른 채팅방도 이것저것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들에 이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최대한 그 이용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체감을 진짜 하시기 위해서 진짜 그 네.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워낙 너무 다양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있나 보네요. 제가 시장 경험을 한 것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 정도면은 좀 승률이 높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아까 거래대금이나 주도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은 안 보시나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매매 중 하나가 또 뉴스 매매기도 해서 키움 창에 신호관리자 창이라고 실시간 뉴스를 계속 띄워주는 창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것도 주로 보는 편인데 거기서 제가 판단했을 때좀 좋은 뉴스가 나왔다 싶으면은 바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보조지표는 쓰세요? 보조지표는 그냥 안 보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그 캔들, 뭐 이평선,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노하우를 좀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종목을 잘 골라야 사실 수익도 잘 나는 거잖아요. 종목을 고르는 좀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당일 분위기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은 이제 안 하는 편이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점점 이제 달아오른다 이 정도로 이제 최대한 이용을 하려는 편이에요. 이 정도 분위기면은 어디까지 갈만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좀 먹을 구간이 많아 보이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슈도 보시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수급적인 상황들을 네. 많이 보신다는 거네요. HTS 세팅에 대한 기준이에요. 어떤 기능들을 쓰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하나씩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